에? 어디서 바람 들어오나? 무슨 일입니까? 아, 저희 집에 바퀴벌레가 나와가지고 죄송해요. 어, 저, 그쪽은 아니 저기 근데 죄송한데요.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? 저 종이컵 안에 있거든요. 네. 어, 죄송해요. 제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벌레를 진짜 무서워해서. 네. 근데 그렇게 겉으로 뿌리면 걔가 죽긴 죽어요? 글쎄요. 이 정도 뿌렸으면 죽지 않을까요? 한 통 더 있습니까? 벌레 무서워하시는구나? 아니요, 무섭다기보단 징그러워합니다. 그게 그거 아닌가? 깜짝이야. 마무리하겠습니다. 제 뒤로 물러나 계세요. 너무 많이 뿌리는데. 변기에 놓고 내렸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. 도와주셔서 감사해요. 별것도 아닌데요. 그럼. 아, 저기 우리가 이렇게 이웃사촌으로 만난 것도 인연인데 뭐 앞으로 친하게 잘 지내봐요. 죄송하지만 곤란할 것 같습니다, 그건. 그게 무슨... 진영서 씨가 맞선 자리에 대타를 내보내는 바람에 저희 사장님께서 상당히 곤란해지셨거든요. 그런데 제가 그쪽이랑 사적으로 친분을 쌓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. 와... 나 지금 뭐 이웃사촌으로도 까인 거야?